도심 속 일상 탈출을 할 수 있는 여행지 지금 함께 보시죠. 일상을 떠나 오롯이 자유도 누리고 싶고 또 삭막한 도시를 떠나 자연도 만끽하고 싶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시간은 없고 자연을 벗삼자니 멀리 떠나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집콕만 할 수는 없겠죠? 도시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떠나봤습니다. 서울로 떠나는 캠핑과 피크닉 지금 출발해볼게요. 와, 도심 너무 멋있네요. 우와. 도심에서 감성 여행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하고 의문 반, 기대 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서울 시내에는 각기 다른 특색을 자랑하는 캠핑 명소들이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있을 건 다 있는 도심 속 캠핑장. 자, 그중에 중랑 캠핑장은요, 자연 속에서 아이들, 부모님과 즐기기에 손색 없는 그야말로 가족 캠핑장인데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훼손된 부지를 복원했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이 캠핑장은 중랑구 양원역 입구 2번 출구에서 약 250m 거리에 있어서 찾아가는 길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와우, 여름이다! 빨리 떠나자! 강으로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여행의 계절 여름입니다. 그런데 여행도 즐기고 싶고 휴가도 즐기고 싶지만 시간도 없다, 돈도 없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모두 다 주목!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온 가족이 만족할 만한 캠핑장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바로 함께 즐겨보시죠. 네, 목적지인 캠핑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캠핑장에 가까워질수록 맑은 공기와 함께 나무숲이 무성한 공원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근처가 중랑 캠핑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원한 넓은 잔디 광장과 제 뒤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신나는 놀이터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산책을 즐기거나 하루 아주 간단한 소풍을 즐기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중랑 캠핑장에는 물놀이 놀이터, 잔디 광장과 연못, 그리고 매점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장비 대여도 할 수 있어서 캠핑 장비가 없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캠핑 장비를 대여할 수가 있는데요. 텐트부터 시원한 아이스박스, 그리고 시원한 선풍기, 각종 조리도구에 랜턴, 매트 등등. 어머, 그냥 없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몸만 와도 되겠는데요? 이야. 다 있네요. 몸만 가면 되겠네요. 진짜요. 캠핑장 이용은 이용자가 텐트와 장비를 가져와서 캠핑을 하는 오토 캠핑과 캠핑장에서 모든 장비와 설치까지 마련해주는 이지 캠핑으로 나뉘는데요. 캠핑 감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바비큐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캠핑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캠핑 오면 아이들 챙기랴, 또 캠핑 음식 챙기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놀이터가 바로 이 근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놀이터에 잠시 맡겨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오셨다면 이곳이 또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가족 캠핑장 맞네요. 캠핑장 가까이에는 산책하기 좋은 곳이 많아서 자연 속에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놀았다면 깨끗한 뒷정리는 필수죠. 식기세척장과 분리수거장도 캠핑 사이트 가까이에 마련돼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야, 아니 지금? 오, 젊은 캠핑족들이 고기 냄새,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가봐야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냄새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어머, 아, 공교롭게도 젊은 청년들끼리인데요. 즐기러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어떤 사이예요? 친구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오, 아니 뭐 말투는 고등학교 친구가 아니고 군대 친구 같은 느낌인데. 아, 군대는 이번 연도에 들어갑니다. 어머. 어, 그래요? 군대 가요? 그런 기념도 같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친구들이랑 캠핑 와서 보니까 어때요? 어우, 지금 비가 와서 좀 그렇지만 친구들끼리 있는 시간이 너무 좋네요. 제가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고 있나 봐요. 잘 보셨네. 네. 캠핑 와서 즐기는 이 삼겹살의 맛은 어때요? 확실히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밖에서 친구들이랑 또는 가족들이랑 먹는 게 최고로 맛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만 느끼는 건가? 이게 광자 이 친구들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옷 색깔이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좀 어둠 좀 칙칙한 제 느낌인가? 이렇게 보여요. 이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자친구랑 왜 같이 안 오고 친구랑 왔어요? 네? 아, 이제 군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이제 유일하게 여행 자주 못 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여행 간다는 느낌으로 지금 네. 이번에 여행 온 겁니다. 내년에 못 만날지라도 2년 뒤에 보자더라. 파이팅!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건전하게 예쁘세요. 저 텐트 빌려준 거예요? 저건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참 비위 좋다. 남이 다 구워놓은 거. 자, 이렇게 서울에서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감성 캠핑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거든요. 캠핑장 예약은 매월 5일 오전 9시부터 2월 예약이 가능하고요. 예약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중랑 캠핑장 사이트 예약하기 메뉴 클릭 후 예약 날짜와 숙박일, 시설 선택을 하면 완료고요.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예약 시작 날짜에 맞춰서 늦지 않게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만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요즘 갑작스레 훌쩍 떠나고 싶다면 돗자리와 간단한 먹을거리만 챙겨서 피크닉을 떠나봐도 좋을 텐데요. 서울 곳곳으로 자리한 공원 명소들, 그중 뚝섬역 앞에 위치한 서울숲공원은요, 뭐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럼요. 피크닉 성지 중 한 곳이죠.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콧바람이 좀 쐬고 싶어서요. 아니, 캠핑도 좋고 멀리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어디 가까운 데서 콧바람 쐴 만한 그런 장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찾은 이곳이 가까운 곳에서 콧바람 쐬면서 피크닉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또 뛰어야 되시는데.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그리고 2호선 뚝섬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서울숲은 과거에는 임금의 사냥터, 군 검열장 등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상수원지, 골프장, 경마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2005년 6월 18일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문화예술공간과 체험학습, 생태숲과 습지생태원 등 특색 있는 공간들로 구성된 서울숲에는 돗자리를 펼 수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곳은 뭐니뭐니 해도 물과 가까운 곳, 수변 쉼터라고 합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지금 이곳은 수변 쉼터거든요. 역시 물가 주변은 언제나 인기 만점입니다. 아, 보니까 정말 돗자리를 펴고 여유롭게 즐기는 연인, 친구, 가족 단위분들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고스란히 그 여유가 느껴집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잤나? 네. 마치 외국의 어느 도시에 온 듯 이국적인 곳.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잠시 피크닉 기분을 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앉아만 있을 수는 없죠.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원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또 삼겹살이 있나? 공원을 둘러보다 보니 넓은 잔디밭과 각종 공연이 진행되는 무대도 있었고요. 여름꽃 수국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머! 이 보랏빛 수국 좀 보세요. 정말 수국이 피어있죠? 어? 뭐라고? 노래를 하는데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보랏빛 수국이 날 보라보라 하네요. 어허, 예쁘다. 그대 모습은 수국들이 만발한 수국길을 지나니 곳곳으로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걷기만 해도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산속에 온 듯 상쾌해지는 기분. 그렇게 걷고 또 걸으니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생태숲이 있었습니다. 동물도 있어요. 네, 동화책에서나 보던 꽃사슴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머, 아니 공원에서 무슨 깨소금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나 했더니 여기에서 나는 냄새였네. 두 분 연인 관계 맞으시죠? 네. 다정한 모습이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딱 둘러봐도 데이트하기 굉장히 좋은 코스 같아요. 어떠세요? 둘러보시니까. 아, 네, 일단 둘러보니까 되게 동물들도 많고 되게 크기도 하고 힐링하기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주변에 사세요? 아니, 주변은 아니고 어디에서 오셨어요? 서울, 원래 공릉에서 사는데 네. 이쪽으로 잠깐 놀러 와가지고 서울 숲 한번 오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뭔가 간단하게 여유를 좀 즐기거나 뭔가 소풍 오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만족하세요? 네, 좀만 날씨만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되게 힐링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숲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오늘 둘러본 캠핑장과 피크닉 명소, 여러분 어떠셨나요? 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와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이럴 때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서울을 떠나는 캠핑과 피크닉. 네. 제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딱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네. 가까운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거. 네. 딱이지. 그래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 군대에 가기 전에 함께 네. 여행 온 친구들이에요. 그 우정. 정말 맞아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어때요? 맛있었어요? 삼겹살? 제시? 말해 뭐예요? 당연히 맛있었죠. 제가 또 엄청 잘 먹었잖아요. 네. 사실 날씨가 되게 좋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캠핑존에 들어가서 인터뷰할 때는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친구분들은 조금 곤란하긴 했겠지만 저는 오히려 막 비가 오는데 이 삼겹살까지 이렇게 싹 구워 먹었을 때 그 운치가 저는 더 괜찮던데요. 아니 근데 오히려?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전날 날씨도 더운 것 같고 비도 오고 막 그런데 그 궂은 날씨에 어쩜 그렇게 계속 이쁘세요? 네, 제가 너무 이뻐요. 선배님 말대로 시집 갈 때가 돼서 어여가야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이 고기 싸가지고 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네. 삼겹살 딱 튀겨가지고 캠핑 갔는데 어머 애들이 너무 정신없게 해서 그런지 프라이팬을 놓고 간 거야. 어디다 구워드셨어요? 못 구워먹었어요. 고기만 가져갔어 캠핑장에. 어머. 근데 여길 갔었으면 밑에서 그냥 탁 석쇠 사다가 그냥 한 번에 해먹었을 때 네. 너무 아깝니.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캠핑장을 종종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요즘은 캠핑장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약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까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요. 중랑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매월 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치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약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네. 중랑 캠핑장이 안 되면 다른 곳도 있죠. 그렇죠. 네. 서울이라면 난지 캠핑장이나 노을 캠핑장 그리고 강동 그린웨이 가족 캠핑장 등 다양한 캠핑장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네. 캠핑장 인기 많으니까 꼭 사전에 좀 미리 알아보시고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캠핑장 자주 가긴 하는데 캠핑장도 좋지만 아까 그
보여주셨던 서울숲. 네. 그냥 따로 날 빼지 말고 짐 많이 안 챙겨도 그냥 가셔도 너무 맞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맞아. 촥 트인 그 초록색 나무들과 잔디들 맞아요.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되고 네. 동물 보고 아이들 뛰어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분명히 전날 막 비도 오고 막 이랬는데 개니까 네. 그 시민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피크닉을 여유롭게 즐기시더라고요. 너무 부럽네요. 네. 네. 요즘 굉장히 햇볕도 뜨겁고 한데 또 나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 아래에서 좀 약간 여유로운 이 나무의 어떤 전기까지 좀 받고 그 물가 수변에서 또 여유롭게 막 돗자리 펴고 네. 어 굉장히 정말 피크닉 성지네요. 네. 어, 네. 신선이 맞아요. 된 느낌. 네. 맞아요. 오늘 지효 씨가 소개해 주신 중랑 캠핑장하고 또 서울숲 제가 좀 자주 가는데요. 아. 근데 캠핑장은 사실 예약하는 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치열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서울숲을 좀 자주 가는데요. 어, 서울숲에도 가족 코스와 연인 코스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취향에 따라서 그 서울숲에서 마련해 놓은 그 코스대로 여행을 하시면 참 재밌을 거예요. 아~ 이런 꿀 정보를 또. 어, 가족 코스하고 연인 코스가 따로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작가님이 써주셔가지고 대본 보고 알았거든요. 아니, 워낙에 서울숲이 넓으니까. 네. 어쩐지 네. 아까 지효씨 간데 다 커플인데 혼자 있더라고요. 이상했어. 어, 네. 저도 이상했어요. 그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코스가 나눠져 있거든요. 네. 데이트할 때는 오솔길이 샥 있는 그 로맨틱한 연인 코스가 있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가신다면 놀이터가 있는 코스가 있고 또 아까 그 동물 있는 그 네. 동물 사슴. 네, 코사슴이 있는 사슴공원이 있거든요. 네. 네, 뭐 가족 단위, 뭐 연인, 뭐 친구, 뭐 모든 분들이 좋아할 아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난 앞으로 계속해서 연인 코스만 다녀요. 내가 기다릴게요. 아, 앞에서 돌체 들고 기다릴게요. 누구세요? 네, 오늘도 끌렀네. 아이고 정말 불이 바닥에 그죠? 어딘가로 떠나고 싶지만은 쉽지 않은 요즘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남아. 떠나서 네. 참 마음을 달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휴가라는 건 말 그대로 쉬는 거잖아요. 네. 장소가 특별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네. 안 된다면 이렇게 가볍게 떠나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효 씨, 오늘도 잘 봤습니다. 아, 네. 잘 봤습니다. 네. 네.